너의 본분은 이목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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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니 먹고는 천년 전의 이목구이나 지금의 이목구이나 앞으로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이목구이나 다를 것이 없음이다. 드리신다. 다른 말씀도 많지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서 자기가 각자가 그런 공부자가 자기 내면세가 항상 꽉 차 있는 환심 꽉 차 있는 그런 공부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쉬운 데부터 신앙적으로부터 그렇게 올라오고 신앙적으로부터는 이제 그 관세보살 염주가 관세보살 이거는 신앙적입니다. 이 신앙적 이거는 뭐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아무리 똑똑하도 뭐 더는 없어요. 똑똑할 필요도 없고 누구나 다 마음만 내면 됩니다. 이거는 신앙적이에요. 예. 관세보살 이렇게 이거 염주가 딱 닦도록 계속 그리고 또 여기를 우리 건강의 비밀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요소 끝에 요거 다 들었어요. 예, 요 계속 지압을 연주를 틀면 우리 건강 전체 피순환이 잘 됩니다. 이 증거가 우리 영자매 남자 처수 한 분 지금 50 조금 50에 떼 있는가 근데 바퀴신 부에 걸렸어요. 완전히 병실, 뭐, 쩔떡쩔떡. 그런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완전히 병실이 됐는데, 그 내 하란들이 하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제 뭐, 펄펄 날아가요. 여기를 계속 지압을 주고, 관세모사 그걸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거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영자 보면 그 사람이 낮에 밥 먹으러 매일 오는데, 있었다고. 나도, 진짜 신기하다. 그래, 나. 그래, 요걸 우리가, 요거 지하 우리 건강의 비밀이 요거 다 들었어요. 요거로 그래 요 관절 딱 들어. 많은 염증 없을 때는 맨손으로 관절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계속 그래요. 그럼 이 관절부터 이거 못 하는 거는 이거 자기 마음이지 마음만 내면 못할 사람들 그나 위 두든 사람 뭐. 확실히 못해요. 그래. 나는 차에 타면 이럴 때 서울 가면 뭐 내릴 때까지 계속 이걸 돌리고 그러면 내려서 첫째 딱 필요가 없어요. 처음 탈 때나 내릴 때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만큼 효과적이 내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거 내가 직접 매일 체험하니까 이제 오래 이제 하다 보면 그래도 내려보면 오래오래 하다가 보면 자기 스스로가 화두자가 돼요. 관절보다는 이게 뭔가 스스로 화두자가 돼요. 그 화두는 스스로 화두자가 돼야지 뭐 무자 화두 해 간식으로 해 선바에서 흔히 뭐 이것도 뭐 부모 미생전 해 그래가 의심이 안 나는 거래 의심이 나게 돼 화두를 주는 사람은 화두가 나게 해야 돼 예, 그래 화두가 직접 화두가 나게끔 화두를 주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옛날에 이제 쓰던 방법, 뭐 문자화 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벌 관 연불보다 못한 거라. 그래 이거는 이제 송화더라고. 나 연불하고 모두 너무 낮춰보고 있다면 나는 송화더라고 그래. 송화도 송화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송화도보다 오히려 못해 더러 낫다고. 그럼 또 복무 미생 해봐. 그리고 의심이 안 나는 걸 억지하니까 공부 향상도 없고 또 어떤 사람 너무 용을 써가 팍 힘을 용을 쓰니까 막 이가 빠져가지고 선방에서 이었는데 돈 2천만 원 뜯어 내한테 돈 얻으러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 화두는 자연스럽게 자기로부터 의심이 나서 화두자가 돼야지. 화두 안 된 걸 그저 바다가 무조 하나가 무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공부자가 안 되고 도로 상기병이 걸리고 도로 이빨이 빠지고 오히려 폐단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의심자가 되는 사람은 예외고 뭐 전혀 안 돼요. 또 혼의 성근 전생으로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성근자는 또 그래도 의심이 나는 사람도 없는 거야. 있지만은 그는 대중적이 못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송화도부터 관세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첫째 위선 건강에 좋으니까 그 파킨슨 병이 직접 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이거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고 직접 우리 영장에 오면 그 사람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이거는 중풍하고 같아서 몸꾼체 건질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완전히 지금 날아다녀. 그걸 건져. 그러게 그만큼 요를 관전보다 요 우리 건강의 비밀 요거 다 들었다는 거 증거가 되고 또 내가 지도한 방법이 맞다는 거. 그리고 어제 난도 그 사람 보면 나도 반가워요. 그래 나서니까 그래. 그리고 계속 관전보다 요걸 계속 하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서 그래 하다 보면 그러면 송화도가 나중 은퇴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앉아도 송화도가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저 누워 잘 때도 늘 관세음보살이 늘 이래 꿈속에서도 늘 내 머릿속에 된다고 그래 그런 때 그래 하다가 보면 나중은 이제 이 송화도가 이제 갓나선 화두자가 돼요. 갓나선 화두 시계 저걸 아 저거 보면 되나 그죠. 그 갓나선 화두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는 게 뭔가 막 본인 스스로가 의심이 나요. 본인 스스로가 의심이 나는 그게 진짜 화두라. 화두. 이것도 직접 내가 이렇게 지도하니까 효과가 났다. 우리 영정하면은 화요일 날도 참선했고 또 수요 참선은 밤이고 화요 참선은 낮입니다. 근데 그 한 분은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고 병원 원장이고 의학 박사고 병원 원장이 뭐 우리나라는 다 대표적으로 그저 혼자 자기도 개인 병원을 가 있어요. 개인 방에 있고 의학 박사니까 우리나라 다 어떤 엘리트 쪽에 들어가잖아. 그래 그분도 내가 하는데 이제 관세부터 이걸 송화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가 한 10년간 관세부터 계속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갓나선 화두자가 되었다. 예, 그래. 그러다 박사에다가 병원 원장에다가 갓나선 화두자가 되니까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왔다야.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막 소일날 기다려지고 자기 병원 갓나선 화두자가 되고 이제 병원부터 전부 다 타는 자기 병원에 앉아가 한 5시간은 언제 간지 모르겠대. 언제 간지 모르죠. 예. 그래. 화두는 갓나선 화두자는 왜 되냐 뭐 자기로부터 화두는 그저 화두 들으려고 안 해도 앉으면 자연스레 착 앉으면 화두가 둥 수하게 밥 뜨듯이 둥 떠요. 화두가 둥 뜬다고 둥 떠. 그걸 이제 어단 동로라고 하는데 연불자 강경자 해안동 또 참선자 어단 동로. 그 어단 동로가 우리 선배 앉으면 어단 동로자가 돼야 이제 시간도 안 지었고 이제 공부자가 되지. 안 되고, 그래, 막, 안 끝내. 어떤 사람 시간 5분 지나가는데, 시금열에 쳐다보는 그런 공부자 됐거든. 예. 그리고, 어단 동로자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저 시간이 언제 가니, 5시간, 그 원장은 5시간도 언제 가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럼 어단 동로자가 되면,
다시 또 예를 들면 가을 하늘에 흰구름 속에 가만히 우리가 여름 하늘은 아니고 가을 하늘에 흰구름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앉으면 얼마나 가볍고 따시고 부드럽고 나는 비행기 타면 늘 하늘 구름하고 내가 대화하는 거다. 저거 앉으면 얼마나 가뿐할까 또 얼마나 따실까 얼마나 부드럽까 저거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 나는 비행기 타면 내 구름하고 내가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화도제가 들이 또 구름 속에 가을 하늘 구름 속에 살뿐 앉아있는 것 같다고 앉아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기분은 어떠냐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기분이 거나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분은 항상 기분이 거나한 거래. 이상적으로 없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 갓나선 화두로서 자기 동반자가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동반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손자도 또 헤어져야 되고 가족이라도 다 때가 되면 헤어지 되고 부부가이라도 때가 되면 헤어지 되고 손자라도 헤어지 되고 아들라도 상대적으로는 결국 다 헤어집니다. 또 헤어져야 되고 같이 나와 함께 동반자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갓나선 화두자가 되면 자기 이제 동반자가 되는 화두가 자기의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 방에 일 넓은 방에 혼자 있어도 이 방 안에 환희심이 가득한 거죠. 또 기분은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 잔을 마신 것처럼 기분이 그저 가나한 거라. 이러면 되죠.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런 법은 뭐 논 팔고 밥 팔고 저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강의는 없다고. 이런 내용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면 되죠. 있어요. 그래 지금 이제 그 내가 말하는 대로 아까 그 파킨슨 병 환자도 그래가 나왔고 내가 또 말하는 그 병원 원장도 그 내가 이제 그 송화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도 성근이 있는 분이라 보통 성근이 없는 사람은 또 그래도 못해요. 좀 하다가 막 지어봐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전생부터 성근이 있는 분이라 가만 보니까 그래 한 10년 관세보다 부지런히 해서 또 관세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사지만은 또 자기 나름대로 병 고치기 어려운 것도 고치고 또 이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더 자기가 신심이 나가지고 관세보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이제 가나선 화두자가 됐어요. 되고 그리고 병원에 전부 간호원도 다 보내고 하고 문 닫아놓고 5시간 언제 가는지 가고 또 이제 기분이 거나 그 스님 말씀대로 그저 앉아도 걸어가도 차로 타도 그저 기분이 거나 하대. 그래가 맞죠. 어제 아래는 자기 친구 또 그런 분들의 친구는 자기 유가 있잖아요. 의사하고 박사하고 그러면 또 그런 분들 친구를 만난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성당에 다니는 분들인데. 성당에 다니는데, 그래, 이제, 성당에 다니면, 그거는 도대체 자기인데, 도움되는 시간이 없고, 그 좀 믿읍시다. 예배 앉았다 오는 거지, 없다. 그래, 자기가 그 체험한, 가나선 그 체험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 진짜, 그런 세계도 있나? 진짜 같지? 내가 거짓말 따위고 있다. 그래. 그래. 제일 내가 예를 잘 따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한 잔 뭐죠 기분이 거저 거나 그래 기분이 거나 하다 보니까 또 관계가 대인 관계가 또 좋아지는 거라 그래 그 전에는 이때 간호사 병원 원장이거나 뭐 간호사 적어도 간호사도 몇 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늦지 뭐 왜 늦어 또 따지나 왜 늦었냐 또 퇴근하면 왜 일찍 가느냐 늘 그 간호사랑 관계가 늘 불편하더라 근데 이제는 막 늦으면 혼자서 이해돼 아 늦으면 아 뭐 사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 또 가면 아마 이제 가게 돼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병원 전체가 편안한 거라. 그래도 간호사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책상을 한 번 닦고 또 두 번, 세 번 닦고 또 의사인데 이 주사 놓는 것도 안 아프게 이래 서비스 따르더라도 뭐 좋으니까 편안해. 또 의사를 편안하게 하는 거라. 그래. 그만은 기분이 안 좋으면 주사도 푹 찔러보고 아프게 하지만 자기가 이제 뭐 스스로 관계가 좋으니까 환자일 때, 그 서비스가 환자일 때 다 돌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또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라. 더 많아. 그가 친절하더라. 또 주사도 잘 놔주더라. 또 병원 원장님이 잘 살펴주더라. 소문이 나니까 지금 이제 병원은 병원대로 잘 되고 공부는 공부대로 잘 되고 또 자기는 너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우리 영장 날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수요 참선은 내가 이제 모시러 왔다가 또 모시러 갔는데
자기가 직접 이제 날 내 방까지 이제 안 해줘요. 어, 안 해줘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내인데 말을 좀 듣고 싶어 또. 이 두 가지는 그저 뭐 남인데 들은 것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현재 내가 그 파키스탄 환자도 그래 권쳤고 또 이걸 이제 송화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송화도가 갓나선 화두자가 되었고 또 갓나선 화두는 예를 들어서 수각에 박듯이 또 수각에 물이 철렁진 수각에 박을 떼어넣어보자 떼어넣으면 얼마나 그 박이 편안히 갔다 설렁설렁 굉장히 편안하게 부어지잖아 느껴지잖아요. 예. 나는 항상 소각에 박도면 가만 우리 화두도 그래 돼. 선반 딱 안대로 막 소각에 박듯이 동그리 떠야 돼. 뜨고 동 뜨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은 가을 하늘에 구름에 앉은 것이 살펴난 적이 그래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또 시간이 언제 가는지 그리고 봄이 언제 가는지 가을이 언제 가는지 한 해가 언제 가는지 그저 그렇게 가볍게 사는 거예요. 살고 또 기분을 항상 기분이 거나 그리고 의사도 그 원장도 자기가 기분이 거나 하니까 또 대인 관계가 편해. 환자인데도 좀 더 친절하고 더 자세히 말해주고 또 그 가족끼리 간호사들 매일 대하는데 전에는 왜 늦었느냐 왜 빨리 가느냐 늘 따지는데 이제는 안 따지고 늦으면 아 늦었는 것 같다 또 빨리 가면 아 차져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병원 안이 편안해요. 예, 그래. 이거는 뭐 앞에 거듭 말하자면 옛날 이야기다 이고 또 그죠 직접 내가 내 눈에 예, 보고 느끼고 들은 말씀입니다. 맞으니까 요 하더래 요 관세 보자 관세 고 뭐다 하세요 하면 첫째 건강이 좋아지고 또 이게 동반자가 돼. 동반자. 우리 동반자는 상대로서는 동반자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더군다나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 동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자기 공부로서 동반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화두로서 자기 내공이 꽉 찬 동반자가 있어야지. 자기로부터 내공까지 동반자 아니고 밖으로 동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니까 그럼 100세 때 동반자도 없고 너 상대 우드근이 앉아있으면 그 얼굴 어디냐 쓸쓸해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허전해 보이고 그거는 내가 언제나 저 부산 영동산 공원에 가니까 그 노인들이 쭉 앉아있는데 옆에 바로 저 법당에서 근데 그 법당에는 가기 싫어. 그 환자가 담배 피고 그 밖은 피우고 하늘 쳐다보는 그 표정이 너무 쓸쓸하게 보이는 거라 너무 또 고독하게 보이는 거라 너무 나약하게 보이는 거야. 예, 우리가 있어서 태어나서 이리 태어나는 것도 백천만금 나온 줄 알잖아. 법당에 앉는 이 시간이 백천만금에 만나 그런 법당입니다. 그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 표정이 항상 남은데 뭐 그런 동반자 있는 일하는 그런 일과 그날그날 일과에 바쁜 얼굴이 돼야지 아무 할 일 없이 그저 남에게 고독하게 보이는 얼굴, 쓸쓸하게 보이는 얼굴, 또 아무 일 없는 얼굴, 그런 얼굴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백천만금 만나기 이런 법이고 또 사람 못 만나기 이렇게 쉬운데 그런 얼굴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건 또 자기 책임이라. 자기지.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그날 일과 가봐. 한 일과에 바쁘고 바빠야지. 일과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고독한 얼굴이고 쓸쓸한 얼굴이고 또 남 보기 불쌍하게 보이는 얼굴밖에 안 됩니다. 그래 이거는 돈을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돈을 해결한다면 내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뭐 우리 현재 우리가 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잖아. 신기국 같은 그런 부자는 이건 세계가 하는 부자잖아요. 우리 부산에 400만 인구에 3조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3조 1조도 맞아요. 3조 재산가 수산에 세 사람이래. 세 사람인데 뭐 400만 인구에도 곧 세 사람뿐인데
신경 그런 분은 혼자 재산이 83조예요. 83조. 83조. 그런 많은 재산이지만 자기가 아무 일거가 없잖아요. 지금 또 더 병은 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우리 그 남자가 제가 하루 식물이거나 앉아있잖아요. 자기 동반자가 없고 할 일이 없고 일거가 없고 그날 그날 해야 할 일거가 없고 그건 뭐예요 그럼? 83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돈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 오로지 신심, 신심의 일거. 이 염주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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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은 그 신심의 발심의 일과가 자기의 동반자고 또 자기가 그 바쁘고 바쁜 일과로서 자기 인생이 끝이 나야지 돈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증거가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고 지금도 우리 또 삼성의 그 세계관은 존재잖아. 세계관 존재면 지금 아무 일과 없이 그저 식물 인간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황금 돈으로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안 되지만 안 돼요. 오로지 염류가 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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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닳는 그 일과로서 자기가 어떤 동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동료 되면. 어떤 동료는 내가 예를 말했죠. 그런, 그 일과가 매일, 뭐 이런 부분, 우리 분류아이 뭐, 다른데, 아까 앞에 말했지만, 하버드 대학 같이 이런 강의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간에, 또 이건 100일 지장기도 이 기간이 참 좋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장기도 이건, 내가 있을 때 이 법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연중 행사로 늘 계속 동참하는 게, 그렇게 모두 신심을 내세요. 그러면 이 배, 그럼 회양되게 되면 벌써 가을이 됩니다. 그죠? 가을까지 있는 이 징도가 늘 이렇게 왕래하고, 올도 너무 많이 왔었네. 이렇게. 그럼 이 도랑이 늘 신도되고 오고, 오고, 사람이 안 끊어집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이 기간에 좋고, 또 모두 유폐를 모시고, 그, 하는데, 그 유폐를 저는 이제 방 밖에다, 여기는 이제 뭐, 앞에 이제 밖으로 모시면, 그, 내일 때는, 그, 자기 집안마다 다 영가이지가 또 사람은 내일, 영가는 계속 자꾸 모시게 되니까, 뭐, 사람 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게 세상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자기가 모시는 영가가 태어나면, 그 영가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가와요. 그저에 뭐, 소주도 가고, 맥주도 가고, 고기도 가고, 뭐, 별거로 다 하고, 또 영가가 고춧가루에서 고춧가루도 갖다 놓고, 그 쭉 갖다 놓으면, 또 저녁에 보면, 경비들이 거기 있는 고기, 맥주, 뭐, 고춧가루, 고기 다 갖다가 먹는 거, 그 모습이 항상 내가 보기 좋아요. 또 저녁 되면, 그 경비들이 다 갖다 먹는 거라, 고기도 갖다 먹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울고 나면, 자기 어떤 그 마음이 좀 시원해지니까 울고, 그 이 기간이 너무 좋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보면서 연중행사 되도록 그렇게 모두 동참하고, 그래 하도록 신심을 해요. 그런 신심의 일과가 있습니다. 그날그날 자고 나면 법당에 보면 일과가 있어야지. 자고 나도 갈 데 없고, 아무 일과가 없는 사람은 한마디 따분한 사람이에요. 일이 있어요. 일 속에 항상 바쁘고 바쁜 일 속에 일과가 있어야 항상 자기가 좀, 남보다 복지자가 되는 거예요. 복지하지만 그날 바쁘고 바쁜 일과에서는 더 좋은 복지는 없어요. 그런 복지자가 된다고. 그 눈 떠도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야, 우드 그날. 그런 얼굴이 가족으로부터도, 존경 안 받고, 그런 얼굴은 심심한 얼굴, 고독한 얼굴, 허전한 얼굴자가 돼요. 그럼 내 얼굴이 남인데 절대 그런 허전한 얼굴, 또 고독한 얼굴, 그런 얼굴 안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 노력하면 역시 그 얼굴에는 일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꽉 찬 일꾼의 얼굴자가 되는 거예요. 얼굴자가 돼요. 그러면 건강도 좋고, 또 여기다 이제 보통 이제 가정마다 사직고지도 했고, 또 예수지도 했고, 또, 나한테 해마다, 또, 이 백일 기도, 저 지장 기도 동참했는데, 했는데 뭘 또 해야 되는가. 여기 모두 의심이 많이 납니다. 그죠? 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생각해보자.
아침 새벽에 예배를 했고 저녁에 예배를 했고 또 예배를 했고 그럼 예배를 했잖아. 예배 아침에 예배를 했는데 또 했잖아. 언제 또 그랬다지 뭐 아침에 예배를 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저녁에 예배를 했는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나 또 오전에도 예배를 했고 저녁에도 예배를 했고 예배를 했고 예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배를 절에서 드리면 그는 뭐 잘못된 거라. 그는 나 어디서 제일 해보나 뭐 지금 예 드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했고 또 오후에도 예배를 했고 다 했는데 그랬다지 뭐 예배를 안 해도 되잖아. 했는데 못 알아. 그러나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도 사직구제 했고 또 지장 예수도 했고 또 지장 작년에도 못 썼잖아. 또 그러나 그래 이제 내가 말하지 내 예를 드듯이 예배를 했고 해도 하듯이 또 작년에 동참했지만 그러면 또 왜 또 하고 동참하고 동참하고 그러면 자기가 모시는 영가가 좋은 데서 더더 좋은데 더더 좋은데 더더 좋은데 거기서 복락을 누리는 거야. 또 집안에 영가가 편히 계시면 또 집안이 편한 거예요. 영가가 설설하면 집안도 같이 설설한 거라. 그러니까 조금도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늘 동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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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또 이래 또 이 기간에는 집안이 늘 바쁘잖아요. 왔다가 또 집에 가야 되고 집에 가 또 살림 살아야 되고 또 왔다 갔다 이 100일 동안 바쁜 기간이 이게 이는 100일이니까 이 이상 더 좋은 100일은 없잖아. 복지는 없잖아요. 여기 동참 안 하고 집에 가만 앉아있으면 뭐야. 집에 가만 앉아있으면 그야말로 서슬한 얼굴, 불쌍한 얼굴, 따분한 얼굴 그런 얼굴 잡아가 안 돼요. 이 못에 넣고 또 왔다 하고 갔다가 또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게 이제 일의 복지, 일의 복지예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일이 있어야 돼. 예, 그래. 그러자. 그러고 또 우리가 눈 뜨면 법당에 밥은 그 일꾼자가 돼야 돼. 그러나는요, 우리 스님 같은 어른은 세상 그 열반에 드나까지 바빴다고. 아주 같이 고향했고, 같이 마당 쓸고, 같이 법당했고, 그래도 저녁에 살품 갔었다. 살품 갔다. 예, 그런 수의왕생. 예, 우리 수의왕생과 수업수생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왕생자가 되려고 원을 세우고, 원에서 늘 일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돼. 수의왕생은 어떠냐, 수의왕생은, 숨이, 여기 밖에서 숨이 사 올라가. 여기서 숨이 돼. 여기만, 여기. 눈에서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면, 눈에서 떨어지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음 생에 또 아라한 거를 받는 공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죽음은, 이런 입을 또 안 흐트러져요. 그저 살, 이런 입을 또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저 숨이 살, 풀가 우리 선 같은 경우는 지금 경국 국청사 조직 그 개전이가 그때 15살 우리 어른 안마를 하니까 안마를 해도 숨이 가신 줄 몰랐다죠. 예. 그 예수님과 절을 할 때 스님 갔었다고 코에다 요래 손을 대보니까 따지는 그런 놀래가 어사가 오고 갔었다고 그래서 살풍 갔었어요. 그래서 수의왕성을 가면 그 첫째, 그때 장례식을 그 오른보름만 했는데도 피부가 안 변해요. 피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피부 그대로고, 또 이 옷을 입히는데도 조금도 뭐 시신을 뻗덩뻗덩 이게 없고, 거저 보들보들. 그리고 옷 갈아입힐 때도 그렇게 변했대요. 변. 그리고 뭐 가실 때도 가셨는데도 몰랐고, 또 그 피부가 살아있을 때가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신심이 바쁘고 그런 바쁜 거는 뭐 더 지켜보니까 진짜 예를 들면 이 관은 그리고 관은 이제 제일 첫째가 조항전 다음에 선빵 그 다음에 관음전 그 다음에 또 지장전 조항전 그 다음에 저 팔성전 차례차례 오전에 예배하고 낮에 또 하고 저녁에 하루 세 번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그래, 바쁘고. 근데 그 예배하는 그 표정을 말하면
마치 예배를 하는데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시험 때문에 더 못하네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맛 좋은 음식이 뭐 좀 생겼는데 더 있으면 더 먹을 수 있는데 없어가 못 먹는. 예, 그래가 다음 시간 때문에 그 예배를 좀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다음 이제 중학년을 가고 또 그래. 그렇게 일생을 바빴어요. 그리고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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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것도 그러니까 가실 때도 그렇게 그 아무 말을 해도 몰라실 정도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걸 이제 수의왕생이래요. 수의왕생. 수의왕생은 그런 죽음을 수의왕생 죽음이라고. 수업수생 죽음은 어떠냐? 수업수생 죽음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 숨이 여기서 떨어져가니까 늘어가요. 살짝 자꾸 늘어가요. 숨이 여기서 떨어지는 죽음과 여기서 숨이 떨어지는 건 끝까지 자기 공부가 있다는 거, 자기 내국에 공부가 있다는 거, 공부자라는 거, 또 끝까지 자기 관세보들을 안 놓고 관세한다는 그런 증거라. 그러나 여기서 숨이 떨어져서 늘어가는 숨이 이거는 그야말로 막 혼지 박사이라 뭐 정신도 없고 뭐 혼이 빠져가 어디 나라가 없고 그저 그래. 그래 알로를 찾아놓으면 이거 이제 무릎에서 숨이 떨어지고 심장에서 숨이 떨어지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는 거이고 또 무릎에서 숨이 떨어지면 축생 몸을 받는 제일 이제 불행한 게 그 발끝에서 숨이 떨어지는 거, 또 홍문에서 숨이 떨어져.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 발끝에서 숨이 떨어져 이거는 막 너무 고통. 그래 이런 죽음은 빨리 안 죽고 갔다가 숨이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그런 환자가 지금 우리 병원에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병원에 가면 10년, 20년 그런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입력 환자인데 안 와요. 또 갔다가 또 와요. 갔다 또 오고 또 오고 갔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그 다음에 숨이 떨어진 다음에는 피부가 시커매져. 피부가 떨어지자마자 피부가 시커매지고 또 유난히 냄새가 나고 자기 부모라도 막 냄새 나고 무서워서 못 봐요. 자기 엄마 아버지라도 못 봐요. 징그럽고 무섭고 냄새 나고 못 보는 게 냄새 치고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수생이라고 그래요. 자기 업따라 죽는 죽음이라. 그 우리는 수의왕생 죽음자가 되려고 그렇게 되려고 우리 스승같이 그런 데 되려고 아무 말 해도 모를 정도로 이런 이불도 안 흐트러지도 그러면 얼마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이 기간에 백중기득 동안에는 100일 동안 오 그래서 또 집이 살려면 살면서 실은 살려면 뭐 엉망이 되겠냐 말겠냐 그건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리면 살리면 되고 또 이렇게 바쁘고 이 기간이 정말 이 기간을 범어사 우리 대중들에게 또 주의식 모두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거 없고 그리고 이거 가도 뭐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집에 가면 앉아 쉬면 뭐예요. 그러고 또 낮에 이 신문 배달하는 애들한테 배달 신문 그거 한다는 거 10시쯤 전화를 그걸 뭐 100집을 걸어봐도 없더라. 집이 없더라. 그리고 뭐, 일이 있어야고, 괜히 안 가도 될 때라 거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때. 100집 걸 보고도 없더라. 또, 그래 바빠가 안 돼요. 그죠? 이런데 올 때 오고, 갈 때 가야지. 안 가도 될 때 가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 좋은 기간이고, 또 이렇게 바쁘고, 이런, 또, 일과가 있어요. 그날, 일과 없으면 그거는 정말 그 처진 사람이에요. 처진 사람. 일과겠죠. 그 일과도 신심의 일과. 신심의 일과에선 더 좋은 복지는 없다. 복지하지만 신심이 없고. 아, 그러고 또 이런 염주가 닦고 이런 어당동로 하다 보면 봐, 이런 공간에 혼자 있어도 이 방안에 환희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환희. 그럴 때는 손자가 안 와도 되고, 뭐, 아들이 안 와도 되고, 또, 전화가 늦어도 되고, 이런 안 되면, 이제 뭐, 왜 안 왔노, 전화가 안 왔노, 왔노, 이러지만, 이런 공부자가 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끝나고, 우리 그래도 돼요, 그지? 예, 오기를 기다리면 그건 괴로워요, 그지? 기다리면 기다려요. 예, 오면 반갑고, 또 오는 사람 반가워해야지, 시두회가 안 되잖아요. 예, 오면, 또 갈 때는 가면 끝나버려야지, 또 보고 싶고, 그건 안 돼요. 나는 내가 사는, 또 내가 첫째 내 동반자는 누구냐? 이 염주다.
화두자, 화두니까 화두하고 그 내 생을 보내고 또 그날 밤에 큰 방에 앉아도 혼자 가지고 환희 가득. 그리고 내가 신도 오면 반갑고 또 가면 끝나고 그래. 심히 가면 끝나고 그건 좀 빼있어. 그럼 내가 괴로운데, 그래. 그럼 내가 괴롭지. 내가 괴로운 짓은 내가 왜 해. 그래? 그럼 내가 괴롭지. 그래. 자기가 괴로운 짓은 안 해야 돼. 그죠? 이 공부자가 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끝나고 그게 마치 예, 거울에 이런 물체를 대면 빛이잖아요. 띠뿜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예, 원래 공부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거울 때문에 이렇게 대면 빛이잖아요. 띠뿜 거울 안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자가 돼야 돼. 그런 거죠. 항상 편안해. 그 편안한 얼굴은 얼굴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표정은 몸 속에. 예. 그리고 우리 공부가 이런 공부. 그리고 지장 기도 기간에 오늘 또 내일 아까 또 사직구제 뭐 예수제 다 할 건 했는데 뭐 또 해야 되노? 이게 이런 의문이 모두 많이 의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을 풀어드렸죠. 그게 마치 우리가 지금 아침에 예배를 했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아침 예배를 저녁 예배를 하고 그래. 늘 우리는 바쁜 일과 늘 그 일이 있는 그런 복지자가 돼야 되고 그 일 속에 살아야지. 일 없는 거는 이분은 끊어요. 그리고 난 항상 내 삶이라는 게 건강도 건강할 때 또 복도 복 있을 때 지어야 된다. 이게 내 삶의 방향입니다. 이 우리 건강도 건강할 때 늘 그래도 보약을 먹고 약을 먹고 아니고 자기 요즘은 운동 기구가 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에 맞는 무릎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자고 나는 이 무릎 운동 아침 앉았다 섰다 앉았다 이거를 한 30분 하는데 내 50년 동안 아직 한 번 빠진 적 없어. 그 기서 한 번 빠진 적 없어. 그런데 이게 그래 오래 했지만은 이게 절로 하고 싶어야 되겠는데 아직도 의지가 들어야 돼. 아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의지가 들어가야지. 근데 하기 싫을 때 아직도 못했다. 하기 싫어. 비나 오고 막 하기 싫어도. 그게 문제야.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이제 쳐져버려. 높은 방에서 떨어지면 못 올라가듯이.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그게 막, 오늘도 막, 그게 영영 하기 싫은 거야. 이 하기, 우리 불교에서 나태심이든, 나태심이 마구 중에 마구입니다. 마구 중에 마구이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해야 돼. 그래, 또 하고, 그래. 그래, 건강할 때 우리 하체가 든든하면 이 몸에 잔병이 안 난답니다. 하폐가 약하면 잔병이 자꾸 생긴대. 그리고 하체를 자꾸 해야 돼. 무릎 운동 앉았다서도 하고, 이래. 그 요즘 내가 보니까 뒤로 걷는 게 그래도 건강이 좋더라. 뒷걸음.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는 게 더 건강이 더 좋아요. 더 좋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뒤로 걷는 것도 더 피로가 더 빨리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걷는 건강보다 뒤로 좀 걷는 건강이 더 좋아요. 그리고 하체를 항상 든든하게 제가 그래. 하여튼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건강에 대해서 살피고 그래서 또 보약과 해고 자기 그날 일과로서 건강지고 또 복도 복 있을 때 복 지어야 됩니다. 예, 복 있을 때죠. 예, 복이 없을 때는 있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복이 지어지지만 없는 사람은 밤새도 귀짜도 뭐 있어야지. 예, 없잖아요. 있을 때 지어야 돼. 예, 그리고 절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그 갔다 오면 자기 직장은 그 과장이 되는 거라. 그 과장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꾼이 아니고 결제자입니다. 결제자 되냐. 그 과장이 되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꽃이에요. 그래 그 중국 갔다 오면 이제 과장이 되는 그래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보낸 거라. 가가지고 15명 다 죽었잖아. 그 차에 타고 다 죽었잖아. 그게 이제 평소에 복을 안 지었다는 증거예요. 복을 지어놓으면 그 시간이 피해진다고. 뭔 이유로든 안 탈 이유가 생기고 또 못 탈 이유가 되면 그래 생긴다고. 나도 그런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앞에 차로 탔더라면 자는데 뒤에 차에 봐봐 가니까 잔다고. 뒤에 차에 뭐 앞에 차는 팍 꺼져 있다고. 예. 그러니까 복을 지어놓으면 그럴 때 예, 그런 차를 안 타게 되는 거라. 못 타게 되고 안 타게 되는 거라. 그리고 15명 다 죽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평소에 복을
안 지었다는 증거요. 증거. 또 얼마 전에, 이번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부부 간에, 관광 갔다가 오다가 차에서 부부가 다, 뭐, 열몇 살 다 죽었잖아요. 예. 그게 평소에 복을 안 지었다는 증거예요. 복을 지어놓으면 그 시간에 자연히 몸 갈 일이 생기고, 안 갈 일이 생기고, 피해져요. 피어져. 피어져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수도로서 물이 나오지만, 우리 절 사는 법이 수치에 뜨거운 물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수치에 저 식화가 버리지, 펄 끓는 물을 안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전부 수도로가 하지만은, 앞에 우리 이런 수도가 없고 할 때는 펄펄 끓는 물을 항상 식화가 수치에 버리지, 뜨거운 그대로 보면 그 뜨거운 물 보면 많은 축생들이 죽자, 곤충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래 마에 죽은 그 과부가 자기한테 돌아온다네. 그때 저런 사고,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 동참이 되는 거래. 우리 그 세월호 동참돼서 그때 동참이 돼요. 그때도 그 어느 학교는 동참 안 돼요. 복을 지어 안 했잖아. 그럴 때 같이 동참이 되는 거라.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절의 생활도 물 항상 식화해서 버리지. 안 그러네. 그래, 그런 거를 많이 하면 그 과부가 내인데 돌아와요. 돌아올 때 그런 대형 사고 날 때 나도 같이 동참이 돼버려. 예, 돼.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하면 건강도 건강할 때. 또 복도 복 있을 때, 예, 그 또 이제 만약 여기 50봐도 건강이 좀 모르잖아요. 또 여기 뭐 50만 또 볼째라도 나야 되고, 또 없으면 못 오잖아요. 예, 뭐 안 나도 또 주신데 말하면 나 오라 할 거야. 뭐 어제 말하면 안 할 거야. 예, 그것도 없을 때는 주신데 말하겠어. 그러니까 예, 그래 그 우리가 사는 방법이 방향이 건강도 건강할 때, 또 복도 복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절에 법문인 삼시 우리 법당에 영주하면은 삼시영 천수천하를 모셨는데 삼시영은 뭐냐? 내가 필요한 데는 다 응해주는 게 삼시영이야. 네, 부엌에 필요하면 부엌에, 또 또 뭐 마당에 필요하면 마당에, 또 사무에 필요하면 사무에. 내가 필요한 데 다 응해주는 게 그게 삼시영이야. 천수천하는 눈은 두 개인데 저 뭐 관세번에 눈 두 개인데 천수 사람, 그건 잘, 뭐, 얼굴 잘못되냐? 그게 아니고, 눈은 두 개지만, 이 두 개 눈 가지고, 다, 내가 필요한 눈에, 한 데는 다 살펴주는 거. 그게 천수 천하예요. 어쨌든 우리는 32형자가 되고, 천수 천하자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런 데를 또 원리를 세우고, 또 그래야, 역시, 복지자가 되는 거예요. 복지자고, 또 일이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일이 바쁘고 바쁘고 일은 내가 돼야지. 일이 없는 내가 되면 뭐야? 그 하면 뭐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이미 그는 실패자고, 하는 인생으로서 실패자고, 인생으로 끝난 자야. 끝난 자야. 그리고 항상 바쁘고. 그리고 오늘 왔어도 내일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 기간은 너무 좋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고맙게 생각하시고, 더더 마야시고 그런데 이 지장의 교도는 회양 때까지 더 신심 있게 신심이 가세요. 동참자 각기 지장기도 동참성지 대발심은 나무 영가동참 철명강 열명영가 왕세금납지 대바로 나무 Thank you.